오늘은 요미고마고 안녕하세요, 바랍니다. 그 미니3 프로 궁금한 것이 더 이상 없을 때까지 1일 1영상 이어가고 있는 바라입니다. 오늘은 6월 9일 목요일이고요. 5시 16분 여기는 향남 오토캠핑장입니다. 요미곰이라고 저랑 친한 캠퍼가 있거든요. 그 캠퍼한테 와서 고기 좀 구워 먹으려고 왔어요. 댓글에 보니까 갑자기 새가 드론을 공격하면 어떻게 피하냐고 하는데 이거는 불가합니다. 그냥 새가 오면은 새를 타든지 새가 드론을 타든지 둘 중에 하나는. 그리고 반차코님이 양꼬치 새우 좋은 친구, 그래서 여기 오셨습니다. 저기 계세요. 고기 구워 먹을 거예요, 이거 찍고 바로. 그리고 마스터샷 주변에 장애물 인식 못 한다고 했는데 이거 한번 알아볼게요. 그리고 하림아빠님 거 원래 오늘 해보려고 그랬거든요. 산을 저를 바라보게 해놓고 이렇게 뒤로 가면서 산을 한번 타보려고 그랬어요. 이건 또 다음으로 넘길게요. 퀵샷에서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두 가지 알아볼게요. 지금 미니3가 아무리 조용해졌다 해도 여기가 지금 캠핑장에 모두가 좀 조용한 상태거든요. 그래서 이 드론 소리가 얼마나 좀 시끄러울지 모르겠어요. 아무튼 퀵샷을 하려면은 이륙 상태이고 GPS가 잡혀 있어야 돼요. GPS가 안 잡혀 있으면 퀵샷 못 사용합니다. 이륙을 하고 지금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요 마크가 있습니다. 여기 요 마크. 요 마크가 비전 센서 마크예요. 어유, 깜짝아. 괜찮으세요? 비전 센서 마크예요. 요 비전 센서 마크가 지금 하얀색이면 켜진 거거든요. 요 상태에서 스포츠 모드로 바꿔볼게요.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비전 센서가 꺼집니다. 속도에 치중되어 있는 스포츠 모드에서 비전 센서가 역할을 못하는 거죠. 빨간색으로 가면 꺼지는 거. 이것처럼 여기서 퀵샷을 사용한다면 드론이를 사용했을 때 퀵샷에 그게 되는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드론이 퀵샷을 사용하면은 지금 뒤에 걸리게 돼 있거든요. 지금 퀵샷으로 드론이로 하면은 뒤에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. 여기에서 한번 스타트를 해볼게요. 멈출 준비하고요. 그리고 퀵샷을 사용할 때 장애물이 감지가 되면은 멈춥니다. 예. 퀵샷 할 때 이렇게 자동으로 멈추네요. 저는 멈추는 걸 안 눌렀거든요. 그리고 퀵샷을 사용할 때 장애물이 감지가 되면은 멈춥니다. 예. 퀵샷 할 때 이렇게 자동으로 멈추네요. 저는 멈추는 걸 안 눌렀거든요. 우선 시끄러우니까 착륙을 빨리 할게요. 너무 죄송스럽네. 드론을 비행하지 않을 때 드론을 켜놔야 된다면 이렇게 선풍기를 켜놔야 됩니다. 이렇게 켜놓지 않으면은 얘가 과열돼 가지고 저번에 실험해봤죠. 2분 30초? 2분? 2분 만에 이게 꺼지게 돼 있어요. 과열돼 가지고. 자, M모드. 요 M모드는 요 시내모드 바꾸면 M모드, 스포츠모드 바꿀 때마다 이거 표시해 주는 거고요. 고도 제한 구역은 내가 요거를 낮춰놓으면은 낮춰놓은 고도 제한 구역 118로 뜨잖아요. 요거는 고도 제한 구역이라는 건 우리나라는 500m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. 150m 이상이 불법인 거고 500m 이상으로 갈 수가 없게 그렇게 나라에서 정해놓은 거예요. 그리고 여기 배터리 표시 있잖아요. 87. 요게 녹색이 이제 전체적인 양이에요. 녹색, 주황색, 빨간색이 있습니다. 내가 멀리 가면 갈수록 이 색깔 보면서 돌아올 수 있는 거리가 내가 간 만큼은 다시 돌아와야 되는 배터리가 필요하잖아요. 그거 계산해 가지고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. 그냥 모르고 비행하셔도 돼요. 하다 보면은 메시지가 이렇게 뜹니다. 배터리가 부족하니까 돌아오라고.
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확인을 안 눌러도 자동으로 돌아와요. 리턴 도움으로. 그리고 여기 시간 눌러보면은 이렇게 비행을 몇 시간 할수 있고 배터리가 줄어드는 거 보면서 몇 분을 비행할 수 있다. 막 그렇게까지 떠요. 그런데 자세하게 보려면 이렇게 눌러보면 되고요. 그리고 RC. 이거는 RC하고 연결 상태입니다.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비전 센서. 정상이지만 빨간색은 꺼진 거예요. 그래가지고 지금 착륙해 있으니까 꺼져 있는 거고요. 이거 위성 32개를 잡아놨다는 겁니다. 위성이 9개만 잡혀도 그냥 흰색으로 되면서 조종이 가능해요. 주황색은 제대로 안 잡힌 거고, 빨간색은 비행을 못 하는 거예요. 30m인가? 거기까지밖에 못 올라가요. GPS 없는 상태에서. 점점점은 다음에 안전에 대해서 실험을 하면서 할 거고요. 동영상, 표준, 슬로우 모션. 슬로우 모션, 요 아래, 요게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. 슬로우 모션으로 하면은 FHD에 120프레임 이게 자동으로 됩니다. 그리고 표준으로 했을 때 4K 30프레임 HQ라고 써져 있잖아요. 화질이 아마 좋겠죠. 그리고 퀵샷이나 뭐 그런 걸 하려면 30프레임까지 내려가야 돼요. 60프레임으로 가면은 그냥 일반 내가 그냥 촬영할 때 60프레임이 가능하고요. 30프레임 저는 그냥 30프레임으로 사용합니다. 왜 그러면은 슬로우 모션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굳이 60프레임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면 좋겠지만 용량이 너무 많이 걸려요. 중요한 건 EV예요. EV가 누르면은 노출 정도거든요. 밝기. 인물을 찍을 때 조금 밝으면은 뽀샤시하고 이쁘게 보이잖아요. 그런 것처럼 EV를 사용하면 되는데 여기 오토 모드가 있습니다. 여기 오토를 누르면은 이제 매뉴얼 모드 그래가지고 전문가 형식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. 눌러보면은 알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좀 노력이 필요하고 좀 전문가적인 그런 지식이 좀 필요해요. 근데 이런 거잘 모르잖아요. 그냥 다시 누르면 오토가 됩니다. 오토로 사용하시고 EV로 조금 더 굉장히 맑은 날에는 약간 어둡게 만들고 아니면 좀 인물 사진이나 좀 화사해야 될 때는 EV를 조금 줘가지고 노출을 좀 줘가지고 조금 환하게 만들어주고 그 정도만 사용하면 되고요. 저장 공간은 한번 누르면은 외장 메모리에서 저장 공간이 이렇게 내 얼마나 저장할 수 있는지가 떠요. 근데 여기에서 4K 60프레임으로 바꾸면 저장 시간이 바뀌죠. 이것처럼 그 상태 지금 촬영할 수 있는 상태에 로 1시간 50분을 촬영할 수 있다는 거고요. 4K 30프레임으로 내리면은 3시간 6분을 촬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뜨는 겁니다. 그리고 요거는 저는 킬로미터법을 쓰거든요. 여기 미터법에서 킬로미터 요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킬로미터가 가장 운전할 때 많이 쓰고 하니까 체감이 되잖아요. 10km로 달린다 그런 느낌이 나는데 초속으로 한다면은 조금 느낌이 안 오니까 킬로미터로 하시는 걸좀 권해드리고요. 그리고 H는 높이, 그리고 D는 거리입니다. 내가 요 조종기가 아니라 내가 이륙했을 때 그때부터 거리를 하는 거죠. 그리고 여기에는 카메라, 여기는 지도거든요. 그런데 저는 이게 데이터가 안 되니까 지도가 안 나와요. 지도랑 요 메인 화면이랑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. 이렇게 왔다 갔다 되고요. 지도 상태에서 드론 모양 누르면은 요 드론 모양 누르면 이렇게 레이더가 뜹니다. 레이더가 떠가지고 드론이 어느 정도를 바라보고 있는지, 드론 기울기가 어떤지. 드론이 기울어지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. 보이죠? 앞으로, 뒤로. 이러면 좀 확실하게 아시겠네. 이런 식으로 기울어지는 겁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지금 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요미곰하고 반차코님이 계셔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와야 되니까. 곰, 안녕. 땡큐.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는 조금 더 정확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미니3 프로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어떻게 작동할지, 실험이 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니3 프로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을 때까지 1일 1영상 이어가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바라고요. 미니3 프로를 구입하셨거나 미니3 프로가 알고 싶으신 분은 제 채널을 구독해 보는 건 어떨까요?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끝! 진짜 뭔가 감성적이긴 한데 내 오늘은 느낌은 아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. 지금 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요미곰하고 반차코님이 계셔가지고 같이 밥좀 먹고 와야 되니까.
먹어야 됩니다. 저희가 안 했어요.